네, 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짠! 또보, 스마트 또보 Z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리뷰했던 또보 W의 예약 특전에 딸려온 친구죠. 이 스마트 또보 XYZ 중에서 전 Z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세 개를 세트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돈, 예, 근데, 무료로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Z를 골랐습니다. 여기 Z. X, Y, Z. 이게 1, 2, 3인데, 1, 2, 3인데, 3을 일단 공짜로 받고, 1, 2, 두 개만 같이 주문하려고 지금 제가 계획 중입니다. 제가 계획해둔 게 있어서. 네, 어쨌든. 자, 화면을 돌려서 한번 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미니 Z와 여기 미니 Z와 일반 Z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 버전 사이즈 또봇 Z입니다. 스마트 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묻었냐? 자동차 모드 스탠 어뭐 뭐야? 어쨌든 아 스마트 예. 제 또봇 Z 스마트 아닌데 이거 스마트 아니 스마트 아 스, 차,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스마트 또봇 Z. 그리고 옆에는 그 옛날 그 제가 리뷰했던 또봇 Z 패키지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두 가지 모드로 변신. 이게 얘는 코어로이드를 뺄 수가 없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X, Y, Z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란히 그려져 있고요. 옆에는 이제 거치대, 전시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또봇들 다 전시대가 있어요. 또봇 적혀 있고요. 자, 그럼 박스를 빠르게 훑어보고 한번 상자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요렇게, 옆은 요렇게, 뒤는 요렇게, 옆은 요렇게, 위는 요렇게, 밑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자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세요. 자, 요거는 여기로 뜯어야 합니다. 아이고. 아주 쉽게 뺐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겨낼까? 오! 오, 드디어 설명서가 있어! 오! 오, 설명서가 있어. 근래 나왔던 또봇들이나 아니면 전대에서 설명서가 없었는데, 오! 오랜만에 설명서 있는 제품을 리뷰했어요, 여러분. 근래 설명서가 있군요. 오, 물론. Z 설명서는 필요 없지만 차차차차 자 Z 한번 따라라란 따라라랑 고고 Let's go 또봇 고고 Let's go 또봇 고고 Let's go 또봇 고고 Let's go 또봇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지혜롭고 용감한 너와 함께라면 빰빰빰빰빰 go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겨낼까 언제나 새로운 모험 생겨나는 이 길에 사나운 바람이 몰아쳐도 서울에는 태양을 향해 자 우리 함께 가는 거야 Let's go 또봇 때론 길이 험난 할지라도 또봇 굳게 잡은 우리 손 놓지 않아 거울 속에 다른 나는 너일 거야 네가 발레리 되면 난그 길을 따라갈게. 또 뭐가 걸려있냐? 아, 여기 옆에 걸려있구나. 네가 발레리 되면 난그 길을 따라갈게. 따란. 자.
아이고. 아, 잠시. 짜잔, 여기 완성됐습니다. 제트. 자, 제트, 스마트 버전 제트는 변신이 그 일반 제트보다 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옆으로 접고, 다리, 다리를 이런 식으로 놓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Z의 세 가지 종류거든요? 약간? 아이고, 털렸네. 자, 딱딱, 딱딱. 자, 이 미니 Z. 자, 대중소입니다, 약간. 중형, 중형, 소형, 그리고 대형, 대중소입니다. 자, 이게 소, 이게 좀 차이점이, 이, 요거랑 요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대형이랑 중형의 차이점은, 일단 작동, 구동 자체가 좀 달라요. 일단은 합체, 변신을 할 때, 변신부터가 일단은, 일단 대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은 일단은 이렇게 뭐가 좀 많이 변신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가 좀, 자, 이런 식으로 좀 관절 같은 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제일 돌아다니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왕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 개 다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 중 세 개 하나만 구매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 대형을 추천드려요. 근데 좀 가격대가 저렴한 걸로 생각하는데 좀 이런 너무 간단한 거 싫다 하시면은 이 스마트 버전, 이 스마트 버전은 합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꺼, 원래 이 이렇게 꺼내는 방식인데 얘는 그냥 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분리하고, 이거 원래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접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는 그냥 뚫려 있고, 여기는 그냥 다 붙어, 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다닥 붙어 있고, 여기만 이제 자유자재, 여기만 이렇게 그 기능을 살려줍습니다. 아야야. 이렇게. 이렇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올라가던데, 아까 보니까. 그냥 요 정도가 탑니다. 요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답니다.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팔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확실히 차이점은 충분히 납니다. 자유 관절, 얘도 약간 약간의 관절이 좀 들어가 있어요.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보다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이케아 뭐 한 팔 돌아가는 거, 이게 팔이 돌아가고. 손은 안 돌아가죠. 여기도 손은 안 돌아가요. 근데 요거 돌아가는 건 똑같고. 코어로이드가 안 빠집니다. 이게 딱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변형이 안 됩니다. 그냥 약간 뭐랄까 옛날 또봇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또봇의 작은 버전. 좀 간단하게. 그래서 옛날 또봇은 아예 이게 안 벗겨, 이게 안 떼어지죠. 코어로이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런 요 정도. 요 정도 꺾여봤자 요 정도. 얘는 한 요 정도 꺾이는데 무릎이 요 정도밖에 안 꺾입니다. 그리고 좀 동작을 좀 제한적이에요. 다른 큰 빅 사이즈보다 좀 제한적이에요.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뭐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중형은 약간 얼굴도 약간 이렇게 멋있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허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꺾여서 뭐 이렇게 자세를 좀 이런 자세를 좀 만들 수 있는데,
중형은 이게 대형이고 스마트 버전은 목이 잘 안 돌아갑니다. 목이 그렇게 한 이게 뭐 한 요 정도? 근데 뭐 한 요 정도만 돌아가도 좀 괜찮긴 한데 이제 약간 걸리죠. 요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아도 딱히 걸리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얘는 이렇게 돌리려면은 약간 내려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약간 고개 돌리는 거에 좀 불편함이 있고 퀄리티 차이가 조금 나죠. 그리고 솔직히 미니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너무 초간단으로 합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미니는 굳이 말씀하시면 이게 스티커 붙이기 귀찮거나 이러시면은 딱히 구매하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그냥 또 보시면 다 좋다. 저 같은 분들이시면은 미니도 구매해야 되는 종류 중 하나일 텐데 나는 뭐 그냥 멋있고 큰 거면 된다 하면은 이렇게 대형. 근데 난 이렇게 큰 거 좀 가격 부담되고 작은 거는 조금 별로다 하시는 작은 거는 좀 별로다 하면은 이거 Z 스마트 버전. 이게 지금 제가 공짜로 받아서 그렇지 이게 사은품으로 받아서 이게 정가가 한 2만원대입니다. 이게 2만원대. 얘는 한 3만원, 4만원대고 솔직히 얘가 좀 저렴합니다. 정말 광고 아닙니다. 자, 이거 자동차 형태도 자동차 여기 뒷모습 보시면은 여긴 다 빨간색으로 돼 있고 여긴 아예 뭐 기능이 아주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티가 별로 티 나나 이 정도면 어쨌든 검정색으로 돼 있고 약간 디테일도 좀 뒤에도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일단 크기부터가 좀 다르고 근데 저 사실 여기 있는 뒤에 요게 스파이더건이 될 것 같은 추측이 있었는데 스파이더건은 아니더라고요. 왠지 나중에 요걸로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나 해서 아, 다시 자동차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요거를 별 합체하실 땐 이렇게 내리는 거네. 이렇게 이거 대신 얘도 사실 이렇게 내리거든요. 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근데 이걸 올리고 이렇게 약간 그래도 중형이랑 대형 합체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저는 솔직히 좀 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얘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자세도 좀 여러 개 할 수 있고 얘는 약간 움직이는 모션이 조금 좀 뭐랄까 제한적이랄까 약간 좀 자유자재라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게 좀 있죠. 뭐 얘도 뭐 포즈 같은 거 다양한 포즈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이 빅 사이즈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빅 사이즈는 이렇게 여기도 꺾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꺾이고 여기도 이렇게 꺾이고 접혀지고 손도 팔도 팔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360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이렇게 뭐 자세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코어로이드 분리. 전 이 코어로이드 분리가 안 되는 게 참 아쉬워요. 스마트 버전은 그래서 사실 이 코어로이드 빼는 디테일까지 이 코어로이드 얼굴 변형까지 되는 이 디테일까지 원하신다면 저는 이 스마트 버전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면은 코어로이드를 뺄 수 있는 건 요 기본 사이즈 대형 기본 사이즈 대형이 되고 미니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미니는 진짜 약간 너무 제한적이에요. 진짜 얘는 둘은 그래도 조금 멋있게 변형이라도 그 되지 얘는 진짜 제한적입니다. 얘는 그냥 솔직히 미니는 진짜 저처럼 또봇에 대한 정이 많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솔직히 그냥 요 중형이나 스마트 버전만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봇에 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사죠. 그냥 또봇이면 그냥 다 삽니다. 전 또봇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사는데
취향에 따라 선택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솔직히 미니는, 미니 도봇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스티커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좀 안 좋아요. 일반보다는. 그래서, 이게, 미니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한 12,000원 정도? 근데, 그, 12,000원에 이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좀 더, 돈을 좀 더 보태서 스마트나 아니면은 요, 중형 사는 게 더 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 거고지, 꼭 그렇게 사시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